안녕하세요. 하태 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프루크 레드 GCSR 모델입니다. 전에 프루크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색깔 시리즈 중에서 이제 가장 최상급 프루크 레드 시리즈입니다. 우선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로 되어 있고 측판과 후판은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올 솔리드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기타들과는 좀 다른, 좀 특이하게 브릿지는 지르코테 브릿지가 되어 있습니다. 새들 재질은 터스크 새들로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핀은 에보니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홀 로젝과 바인딩 전부 코아로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은 상판과 후판에 모두 똑같이 코어 바인딩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인레이는 좀 다소 독특하게 이 프루크만의 고유한 그런 인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12번 프렛에서 이렇게 인레이가 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옆에 바인딩 올라가는 것도 코어로 되어 있으며 자개로 일반 기타들과는 좀 다른 닷 대신 좀 넓적한 자개로 이렇게 지판 프레스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지판 또한 지르코테 재질로 지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14프렛 접합이고 총 20프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 디자인은 전형적인 프루크 헤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최상급 모델답게 자개 인레이가 따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드 플레이트 자체는 지판과 마찬가지로 지르코테로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공식 스펙상 44.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의 재질은 터스크 너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헤드머신이 다 쉘러를 썼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고토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헤드머신을 볼 수 있습니다. 510 헤드머신으로 21:1 기어 비율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튜닝을 보여주는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운드 샘플입니다.
크루크 최상급 모델답게 역시 울림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풍성하고 큰 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나무가 엄청 건조돼서 울려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그리고 자개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헤드나 12프렛 쪽에서도 모두 좀 고급스럽게 좀 적절하게 과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인딩 또한 코어 바인딩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좀 더 화려함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프루크 예전 구형 모델 톤을 잃진 않고 화사하면서 찰랑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주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예전 모델보다 조금 더 좀 평준화된 이퀄라이징을 보여주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저는 이제 조금 더 섬세한 연주를 더 요구해진 기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미스나 이런 게도 상당히 좀 소리가 지저분하게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완벽한 연주를 구사했을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버튠이나 이런 게 전 모델보다 좀 과해진 게 좀 있기 때문에 미스시 상당히 좀 지저분한 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프루크 최상급 모델인 것 같습니다. 화사한 톤, 그리고 좀 더 이제 솔로에 적합한 솔리스트들을 위한 그런 기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허태 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리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